아니 저 친구들은 누굽니까? 아유 잠깐 좀 오세요. 잠깐. 아 혹시 그 농화로 왔죠? 네, 네. 왔습니다. 아~ 언제 왔어요? 오늘 왔습니다. 오늘요? 네. 그 학교는 어디예요? 영남대학교. 오 동문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영남대학교. 영대 최고. 우리 누나가 영남대학교잖아요. 정구나. 정구나. 우리 친구들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시고. 아니 더군다나 이런 날 방학 때는 사실 친구랑 놀러를 간다든지 아니면 또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그런데 사실 오늘 지금 일하러 왔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그 저 반장님이라요? 아 네. 그럼요. 저희 마을 대장 네, 최원준이라고 합니다. 야 박수. 야. 그 마을 대장은 누가 뽑아요? 저희 마을 대장 같은 경우는 네. 좀 나름 책임감. 그리고 또 일머리가 좀 있는? 일머리가 있는? 네, 그런 애들을 위주로 하는데 특히 저는 좀 그러진 않은데 네. 애들이 조금 선출로 해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농아를 왔잖아요. 네네. 어떤 농아를 팀들이라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영남대 총동아리에서 이번에 모집을 했는데 뭐 동아리뿐만 아니라 저희 SNS, 인스타로 같은 걸로 저희 인원을 모집을 해서 하고 싶은 사람들, 진짜 봉사를 하고 싶다 라는 사람들 위주로 뽑았는데 다행히도 이번 저희 멤버들 쪽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 끝에서부터 이 동아리 이 네, 참여하게 된 동기. 저는 이제 군에서 전역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네. 이제 사회 경험도 좀 쌓고 이제 이런 민간인으로 좀 돌아가 보자 하는 마음 때문에 어르신들 이제 제가 또 말씀 나누고 이런 것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학생 때 약간 대학생만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좀 해보고 뜻깊은 좋은 추억을 간직하고 싶어서 이번 봉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동아리 뜻이 깊다는 생각을 뭐 했다는 거잖아요. 예, 요즘 일손이 많이 부족하는데 농촌에서 제가 이제 가면은 비록 한 사람일지라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은 좀 사회에 기여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활동을 좀 하고 싶어서. 우리 학생이 생각하는 사회는 어떤 모습이에요? 서로 이제 다들 바쁜 일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가끔씩 시간이 있다면 주위를 한 번씩 둘러가지고 자기가 이제 도움 줄 수 있으면 조금씩 서로 도와가려고 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인 것 같습니다. 멋있다! 아 저는 작년에 또 농아를 갔었는데 이제 네. 농아에 대한 추억이 좋은 추억으로 쌓여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나오고 싶어서 참여하게 되었어요. 그럼 작년에 어떤 농아를 가셨는지? 아 작년에도 경산에서 이제 네. 벽화도 하고 이제 네. 염색도 시켜드렸는데 네. 저한테는 되게 뜻깊은 추억이었어가지고. 그럼 네. 우리 어머니들 염색을. 네네. 네. 그래서 할머니들 염색해드리니까 할머니들 뭐라 그래요? 아 되게 좋아하시죠. 아 진짜 얼굴만 이쁜 게 아니라 마음도 이쁘다. 몇 학년이세요? 저는 4학년입니다. 4학년. 네. 우와. 아 4학년이면 이제 뭐. 취업도 준비해야 되고 막 그럴 때 아니에요? 네, 취업 준비하고 있고 예. 그 와중에도 작년에도 농촌 봉사활동에 참여했었는데 예. 너무 좋은 추억들도 가지고 너무 좋은 사람들 만났던 기억이 있어서 예. 이번에 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작년에 만났던 친구, 지금 만나는 친구들 있어요? 여기 옆에 같이 왔어요. 아니 그러면 작년에 같이 했어요? 네. 염색하고? 네. 야, 그러면 진짜 친구를 만났네요, 100%. 네. 뭔가 그러면은 우리 학생한테는 뭔가 다르게 다가왔다라는 거잖아요. 네, 네. 농촌 봉사라는 게. 네. 이제 좋은 취지로 만났기 때문에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고, 네. 그리고 이 좋은 사람이라고부터 느꼈던 게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봉사를 하면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런 걸 보면서 재미를 느끼는 게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느꼈고, 좋은 추억이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할머니 계세요? 네. 할머니한테 저보고 안부 한번 전해요. 할머니, 나 TV에 나왔어. 야, 박수야, 야. 성공했네, 성공했어. 할머니, 자주 찾아뵙지는 못했지만은 항상 사랑합니다. 야, 그렇구나. 예, 아주 오늘 너무 기분 좋으시겠다. 네. 고향별로, 아이고, 우리 손녀가 나왔네. 그러니까요. 집에서 가만히 편안하게 쉬고 있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활동도 하고 이제 어르신들도 도우면서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처음 농화를 해보는 거네, 그죠? 네, 맞습니다. 오늘 하루는 어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생각보다 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벽화 작업도 꽤 뿌듯한 마음이 들어서 어르신들 도울 수 있어서 되게... 근데 사실 오늘 날씨가 엄청 더웠는데. 맞아요. 네. 근데 제가 또 열정이 있는 사람이어서 되게 몸에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농활도 훌륭하다, 진짜. 자, 여기 친구. 네. 저 원래 봉사활동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 봉사활동 뭐 할지 찾아보고 있었는데 여기 농촌활동 한다고 해서 바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농촌에 일을 해본 적은 있어요? 어렸을 때 할머니 집에서 한 적은 있었어요. 할머니 집에서 어떤 거 해봤어요? 그 뭐 밭 가꾸는 거. 밭? 네. 아, 그 밭 일구고 하는 거를. 네. 할머니 계세요? 네, 지금 다 계세요. 아, 그럼 할머니 집으로 가죠? 와, 여기 왔어요. 할머니 집도 또 가요. 할머니 가요? 네. 자, 옆에 있는 친구. 예. 저는 이제 그 20학번인데 코로나 때문에 제가 활동을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좀 1학년 때 못해본 활동을 좀 더 많이 해보자고 해서 좀 좋은 기회가 와가지고 제가 여기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야, 그렇구나. 맞네. 네네. 코로나가 와서 학교 생활이 정상적으로 오늘 해보니까 어땠어요? 처음엔 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신청을 혼자 하게 됐는데 좀 이제 사람들이랑 잘 어울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했고 또 막상 해보니까 너무 좋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렇다. 좀 편하게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 오늘까지 본인한테 제일 좋았던 사람 누구라요? 한 명 뽑으라니요? 예. 전 못 고를 것 같아. 다 너무 좋아가지고. 생활 잘하네. 아이고. 아, 진짜 잘하네. 아, 그렇구나. 안녕하세요. 몇 학년이세요? 저 1학년이요. 우와. 여기서 제일 막내네. 네, 막내예요. 우와. 어떻게 1학년인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종강을 하고 친구들과 이제 공부에 지쳤던 몸을 풀고 싶기도 했고. 네. 그리고 뜻깊은 일도 하고 싶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야, 집에서는 알고 있어요, 이 농원 온다는 걸? 네. 와, 이렇게 이제 온다니까 집에 부모님 뭐라 그래요? 오히려 좋아하셨어요. 아, 부모님 좋아하셨어요? 네. 아, 그랬구나. 또 오늘 해보니까 어땠어요? 힘들지만 좀 알차고 재밌는 하루인 것 같았어요. 이야, 우리 제일 어린 친구인데 박수 한번 쳐야겠다. 저기 보고, 예, 저기 보고, 예, 엄마 아빠한테 예, 하고 싶은 얘기 한번 해요. 엄마 아빠 그동안 말 못했지만 사랑해. 아, 오늘 처음 말하는구나. 야, 감동이다 진짜. 진짜. 아, 진짜 엄마 아빠가 농아를 잘 보냈다 이거겠다 진짜. 맞아. 이장님. 예. 옆에 우리 친구들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가 나이가 좀 들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예. 농아에 대해서는 옛날 고정관념이 많았었는데. 예. 오늘 젊은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상상도 못하겠어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예. 앞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다 잘 됩니다. 칭찬하고 싶습니다. 이야, 이만이 칭찬하고 싶잖아요. 아, 이렇게 멋진 우리 참, 예. 일꾼들이 가서 어르신들이랑 뭐 이래 하면 어르신들이 하루가 이틀이 너무나 행복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요, 보시고, 말분들한테 인사하시고, 저희 같은 경우는 뭐 고급 인력은 아니지만 저희 학생들이 벽화 같은 것도 깔끔하게 저희가 마무리하고 그리고 어르신들 저희 부담 가지지 마시고 염색 이쁘게 해드리니까 편하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사람! 좋은 자리! 아, 좋은 사람? 좋은 자리입니다. 좋은 자리! 아, 좋은 사람 좋은 자리! 아.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 비가 막 오래요. 예. 안녕하세요. 형 이제 농사 짓고 계시네요. 조금 뭐 크지도 않으니까 예. 혼자 일할 수 있는 정도로 이렇게 야. 준비를 했습니다. 연습도 하고, 재본도 보고, 논이었는데 한 1m 높여가지고 이거 밭으로 오래 만들었습니다. 4개월도 되는데 나무가 4개월째요. 예. 아이고. 근데 퇴근하고 오면은 애들이 네. 그냥 반갑다고 막 인사하는 것 같아서 너무 빨리 아
고추도 쓰면 고추도 숨가놓고 저희들이 댕겨보니까 이 동네가 아주 부자 동네예요. 옛날에는 저희 동네가 제일 부자였죠. 그리고 90%가 우리 전희시 집성촌이니까 예. 다 일가친척지 같이 사는데 예. 집에 그 명색이 뭐 양반집이나 하고 지내는 집안이었는데 예. 뭐 배우 광대노름 한다니까 아주 그냥 난리 났죠. 뭐 집안에서는 뭐 족보에서 빼야 된다는 제가 장손이다 보니까 아 그래요? 집에서 난리 났죠. 그래도 그걸 포기 못하고 예. 왜 가지고 예. 선생님은 처음에 배우의 길을 들으시려고 돌이켜보면은 그 제가 한 다섯 여섯 살 때 대구에 예. 한일극장이라고 뒤에 뭐 이름도 바뀌고 했습니다만 거기 연극을 한 편 본 게 아주 평생 아주 운명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아, 그 연극이 뭐 늘 그냥 평 살아가면서 기억이 남아가지고 그때부터 배우를 이렇게 고향을 떠날 때 참 시선이 아주 따가운 시선을 받고 야반도도 하듯이 이렇게 가면서 생각하기를 야, 기어이 이제 고향에 오면 배우가 돼서 와 그렇게는 청원의 꿈을 품고 올라갔죠. 그 당시만 해도 배우하는 그 죄로다가 이 앞 큰 길을 못 다녔습니다. 동네 앞길을 그 뒷산으로 삼성이원 저기 지금은 예, 좀 공원 쪽으로 공원이 됐습니다만 예. 그 당시만 해도 거기 전부 그 공동묘지였어요. 둘로 아. 이제 다녔죠. 또 집안에서 그렇게 또 뭐 반대를 종손이시고 그랬는데 반대를 벌써 그냥 그 야간도시에 있는 겁니까? 그러다시피 처음에는 그 법대에 간다고 속여가지고 판서를 예. 법대 변호사 판서를 주니까 그래가지고 서울에 가 예술대학 어, 집에서는 그냥 모르고 집에서는 법대 다닌다 하고 네, 네.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2학년 2학기 때 그게 등록금 때문에 이제 들통이 났어. 그래가지고 아~ 날려놨죠. 등록금도 안 보내주고 이거 사실 방송국에 시험을 봤는데 예. 몇 번, 두 번인가 다른 방송에도 보고 했는데 이 KBS에서 그럼 같이 그 시절에 시험 와서 합격했던 분들은 우리가 아는 분들 어떤 분? 뭐 주현 씨라든가 아 주현 씨 백윤식이 아 백윤식 선생님 예 황범식 뭐 아 이런 분들 여자는 선우용녀 씨 아 선우용녀 선생님 예, 예. 그때는 TBC로 들어갔고 아 뭐 첫 번째 작품은 어떤 작품 하셨습니까? 역시 제가 고향이 뭐 출신이 시골이다 보니까 그런지 예. 고향이라는 드라마에서 예. 80 노인으로 야 예. 젊은 나이에 예. 50년 넘게 이제 방송 생활하다가 예. 저는 이 고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오늘의 이 모습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객지 생활을 안 해보신 분들이야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저는 떠날 때 언제든 내가 빨리 고향에 돌아가야 된다는 그런 일념으로 살았거든요. 힘들어도 막 지치고 정말 좌절하고 싶을 때도 고향에 가야 되기 때문에 난 여기서 도태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 막 정신이 번쩍 나고 했어요. 지금 그 꿈이 이루어지셨잖아요. 군단아 우리 경산에 시립극단에 감독님으로 지금 오신 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이제 6년 전 6년 됐습니다. 예, 그 참 그 꿈은 이루어진다는 말 정말 저 절실하게 느끼거든요. 아, 내가 이제 말년 고향 내려가면 고향의 친구들 같이 연극을 해가지고 시민들하고 즐겁게 예. 이런 작품을 해가지고 좀 감동을 드리고 싶은 이런 말인데 그게 어느 날이죠. 예, 예술단이죠. 극단이 상담되게 되고 그럼 이제 앞으로 선생님은 어떤 예. 우리 고향에서 탄생하신 예. 은효대사 예. 설총 선생 예. 이분들의 삶을 예. 극화해서 두 분을 주제로 해가지고 예. 정말 멋진 연극을 한다 역사 드라마를 한번 만들고 싶습니다. 그게 제 소망이죠. 제가 마땅히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사명감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러겠습니다. 이 연극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정말 삶에 활력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눈물과
웃음과 감동을 좀 주는 연극을 많이 하고 싶습니다. 아, 이거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이 고향에서의 하루는 어떠십니까? 아유, 너무 좋죠. 여기 오면 그냥 애들하고 애들 또 내가 퇴직하게 되면은 예. 애들이 나한테 또 용돈까지 만들어줄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 내가 더 소중하게 가꾸죠. 마지막으로 저쪽 카메라에 우리 경산에 계시는 분들한테 예. 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고향 분들한테 인사드리게 돼서 정말 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시립기관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면 저희 열심히 해서 우리 시민들의 감동적인 그런 작품을 많이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 고향 뒷동산 아. 잔디밭에서 손가락을 걸면서 맹선사